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없는 게 바로 고의 성사예요. 다른 모든 성사적 행위는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는데 고의 성사는 교리 시간에 듣고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나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두렵고 땀이 나고 벌벌 떨리기도 하는 게 고해 성사입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에 대한 추억이 좋지 않는다고 한다면 왠지 성사 보기가 두렵고 심지어 옛날에 어떤 신부님한테 혼난 적도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성사 보기가 더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해 성사는 칠성사 중에서 가장 치유를 많이 줄 수 있는 성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은 사회가 심리상담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예전에 어릴 때 상처받았다 혹은 뭐 이혼을 했다 또는 어떤 큰 집안에 큰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심리상담사에 찾아가서 내 마음을 치유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심리상담이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공소의 토요일날 가면은 예전에 미군들하고 결혼한 이렇게 할머니들이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서 성사를 보면은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그거를 계속 풀지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랑 한 달에 한 번 그 공소에 가게 되면은 그것을 항상 계속 고해를 하셨어요. 그렇게 1년, 이렇게 2년 같은 죄를 고백하게 되니까 결국은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상담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은 그 문제의 해결은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를 뿐이고 그 해결하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해결책은 내가 알고 있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드러낼 줄을 모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죄를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거부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고해 성사에서 같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은 병원에 한번 가면 안 되죠. 병원에 의사가 이러죠. 다음 주에 또 오세요라고 얘기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직 씻겨 내려가지 못하는 죄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 상처가 치료받을 때까지 계속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고해 성사를 언제 뭐 몇 달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 이렇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아유 뭐 판공세만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죽기 전에 보면 되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상처가 생기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프면 무조건 보십시오. 내가 말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주십니다. 즉 고해성사는 죄를 용서받는 1차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은총을 부여받는 2차적인 목적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세례를 받으려고 다가오자 이렇게 얘기해요. 독하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매번 항공 시즌이 되면은 아, 또 성사 봐야 되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판공에 맞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제 밥을 먹었는데 오늘 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제 씻었는데 또 오늘 씻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상처받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씻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봅니다. 이번 판공 시즌에 교회 성사로서 내 영혼을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껴안기에 합당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성사를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